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왜 우리 걷는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이 걷는 게 발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해야 바르게 걸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막상 주위에 바르게 걷는 사람이 몇 안 된다고 합니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다들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사실 바르게 가입했는지는 미지수일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바른 보험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팁 시간이죠. 오늘은 안수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수현 전문가님께서는요, 연령별 수술에 대처하는 꿀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연령대마다 노출 위험이 높은 질병이 다 다르다 보니까 나이대마다 수술비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한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관련한 꿀팁들 오늘 강의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수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연령별 수술에 대처하는 꿀팁입니다. 내가 어울리는 옷을 고르듯이 수술비 또한 연령에 맞는 수술비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맞는 수술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 보장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수술비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수술비를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실손보험 대부분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실손보험료 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데 과거 3년을 돌이켜봤더니 뭐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오르더니 와, 3년 만에 몇만 원이 오른 분들도 있으시고요. 몇천 원이 오르신 분들도 있으신데 과연 내가 10년 동안 그러면 10년 이후에도 이 실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수술비 갖고 있다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보험료 상승 때문에 반드시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실손의 공백 때문에 수술비를 준비하셔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요즘 입원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입원보다는 통원으로 많이 치료를 하시는데요. 의료 환경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입원보다는 통원으로 많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입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수술비 또한 입원에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통원에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진단비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암이 있죠? 두 번째, 뇌에 관련된 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심장에 관련된 진단비가 있죠? 그러면 또 그 어떤 진단비가 있을까요? 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백내장 관련된 진단비는 또 없죠. 백내장 하시면 제일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요. 백내장 하면 우리는 수술 떠올리실 겁니다. 그럼 어떤 또 진단비가 있을까요? 당뇨 진단비?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듯이 진단비는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진단비보다는 수술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바뀌는 진단이 바뀌기가 훨씬 쉽지만 하는 경우는 수술이 더 많은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진단은 제한이지만 수술은 훨씬 더 많다. 보장이 협소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휴유장애를 볼 수가 있는데요. 휴유장애는 어떤가요? 우리가 진단을 받고 시간이 한참 지난 이후에
휴유장애 진단을 받아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같은 경우는 바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현재에서 가장 적합한 보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한테 오고 있는데요. 어떤 질병이 있을까요? 당뇨병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디스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살은 이거는 뭐 본인에 의해서 하겠지만 위장병, 뇌출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질병 중에서 남자가 부담하는 큰 질병도 있고 여자가 부담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요, 당뇨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20대부터 80대까지 가장 많이 아파하는 질병은 척추 질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이런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면서 20대부터 이런 80대까지 누구나 스마트폰 많이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척추에 관련돼서는 젊거나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척추 질환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이런 근골격 관련돼서 이런 척추 질환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되면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뭘까요? 이런 신경계 질환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겠죠. 우리가 옛날에는 80세까지만 생각했는데 이제 100세까지 살면은 이런 관절은 많이 닳겠죠. 그러면 고통이 이런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통증이 많이 심할 겁니다. 그럼 우울증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치매라든지 이런 관절염 관련해서 이런 신경 관련된 이런 질환이 많이 더 심해지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수술 건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1위부터 33위인데요. 1위는 백내장 수술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이런 백내장인데요. 두 번째는 제왕절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액 수술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수술 보시면은 33위까지 보시면 이런 파란 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혈관 관련돼서 수술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혈관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하는 수술이죠. 빨간 수술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드는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비용이 작지만 이런 파란 부분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 같은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혈관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자주 할까요? 아니면 가끔 할까요? 한 번 하기 시작한다면 누구나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백내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백내장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이런 척추 관련된 거는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수술입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백내장이었고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척추 수술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왜 척추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걸까요? 우리가 척추 같은 경우는 내 몸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척추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을 하면 처음에는 시술로 시작해서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비용이 보통 허리를 멀쩡하게 하려면 1,700만 원 굳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700만 원 없다면 허리 조심해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리 수술하려면 1,700만 원 이런 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허리에 관련돼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척추 비용 돈이 많이 든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백내장, 우리가 백내장 많이 수술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듯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물론 고령화가 되면서 수술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40대도 방심하면 안 되냐 하면은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잠자리까지 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나오는 불빛이 눈을 많이 안 좋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40대에도 내가 노는 백내장은 한 60대부터 시작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40대에도 백내장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백내장은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30, 40대에도 비만으로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30, 40대 비만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 있죠. 이런 만성질환 유병률이 많이 늘어난 건데요. 만성질환하면 첫 번째는 고혈압이고요.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뇨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 질병이 유발하는 질병이 어떤 걸까요? 합병증입니다. 이런 모든 고혈압, 고지혈, 이런 당뇨 같은 경우는요, 혈관 질환을 유발을 시키는데요. 이런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면서 피 딱지가 생기죠. 이 피 딱지는 내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돌다가 어느 순간에 막힐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딱 막히면 그다음부터는 큰일이 발생하는데요. 이 30대나 40대 같은 경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전혀 대책이 없다면 큰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거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물론 20대부터 준비하면 좋고요. 어려서부터 준비하면 좋겠죠. 하지만 연령별로 준비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부터 준비하는 수술비. 청년이라 하면 요즘 어린이는 30대까지를 어린이,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에는 어떤 수술비를 많이 할까요? 한번 보시면은요. 치액 수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왕절개, 결혼 출산을 많이 하죠. 그리고 흉수절제술. 그리고 편도절제술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30세 이전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수술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비갱신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남아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비갱신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한번 보장 내용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치액 같은 경우는 질병 수술비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이전 분들은 치액을 많이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있는 매회 지급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종수술비 또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이런 충수염이나 이비인후과 관련돼서 상해 수술 이렇게 이런 구성을 하신다면 20세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남성분, 여성분 3만 원대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부터 준비하는 수술비는요, 3만 원대로 준비하실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한번 구성해 봤고요. 40대나 50대를 위한 수술비 전략입니다. 40대나 50대는 우리나라를 이끄는 정말 기둥이 될 수 있는 나이죠. 물론 사망은 작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의 수술이라는 거는 이런 종수술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종부터 5종, 그리고 여기 8종 같은 경우는 약간 틀린 종인데 같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플랜에서는 같이 있는 참 특이한 경우의 플랜입니다. 이 경우는 40대에서 50세가 가능한데 20년 납, 우리가 수술 같은 경우는 비갱신을 준비하면 좋긴 하지만 수술은 우리가 의료 환경이 계속 변경을 하죠. 그러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년 동안 안 오르는 보장으로 의료 환경이 계속 바뀌어요. 의료 환경도 바뀌고 보장 내용도 바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적은 보험료로 보장을 크게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 원대나 2만 원대로 이렇게 저렴하게 우리가 안검하서 같은 경우는 뭐 눈에 자꾸 찌른다던가 그리고 대장용종 우리가 국가에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합니다. 하지만 대장용종 같은 경우는 한 번 생기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검진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장용종 하나 뗐어. 그러면 다음에 검진할 때도 반드시 검진하셔야 되고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대장용종을 한번 발견하셨다. 그러면 다음에 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편도가 약하신 분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오염 때문에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럴 때마다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의외로 충수의 양성신생물 못 보신 분들이 있었지만 이런 양성신생물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이런 대장 용종인 겁니다. 우리가 대장 용종은 정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이 대장 용종을 하나 띌 때마다 100만 원씩 보장받는다. 우리가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40대, 50대 분은 우리가 2만 원대면은요, 우리가 하루에 그 회식할 때 이 3만 원이면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잖아요? 이거를 내가 하루에 저녁을 먹는 대신에 이렇게 보장을 받는다 생각한다면 훨씬 더 좋은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50대를 위한 수수비 전략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암 플랜입니다. 가장 많이 걱정되는 게 아마 암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수술도도 좋지만 암으로 인해서 더 보강하는 플랜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떤 수술을 할까요? 암 관련돼서 웬만하면 우리가 로봇 수술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고통이 없고요. 회복도 빠르고요. 더 완치율이 높습니다. 내가 고통 없이 빨리 완치가 된다면 누구나 하겠죠. 내가 보장이 있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로봇 수술을 하겠죠. 누가 칼로 째서 수술하려고 안 할 겁니다. 이런 2천만 원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요즘 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입원해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통원에서 30일까지 보장받는데 하루에 40만 원씩 보장받는 이런 보장. 그리고 내가 용종, 흔하게 발견되는 용종에 대한 보장받을 수가 있고, 내가 암 수술을 하는데 여기 보시듯이 다빈치 로봇 수술할 때 거의 5천만 원 보장받는 플랜이고요. 방사선을 치료를 하더라도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보장 플랜입니다. 그럼 50세 같은 경우는 가장 암이 발견되기 쉬울 그런 처음입니다. 요즘 암하면 60대, 70대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검진이 빨라졌기 때문에 50세에도 초기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0세 2만 원대입니다. 우리가 요즘 비싼 저녁을 먹는다 하더라도 2만 원 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이런 저녁 한 끼 대신에 내 보장을 이렇게 든든하게 내가 아픈 거 대신에 간단하게 로봇이 수술하는 걸 보장을 갖고 간다면 이 또한 좋은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60대입니다. 60대면은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한 나의 수술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증 질환. 우리가 중증 그 산정 승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많이 중증에 대한 산정 승리를 해주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내가 중증 산정 승리가 5년 동안 승리를 주지만 뇌나 신장에 관련돼서는 30일밖에 승리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장이 생긴 것 같은데요. 연간 1회 동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1천만 원씩 무려 보장을 받는 거고요. 60대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아마 혈관질환일 겁니다. 내가 60년 동안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혈액이 혈관을 움직이면서 계속 혈액을 쳤을 텐데 당연히 노화가 됐겠죠. 그럼 이런 혈관이 노화가 됐거나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 수술을 할 때마다 그리고 심장에서 이런 혈관이 나와서 수술을 할 때마다 막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혈전용액 이런 관련돼서 그리고 요즘 카티 항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면역 항암 치료제 이런 핫한 이런 치료를 모두 갖는 거를 나의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수술 전략으로 갖고 있다면 이 또한 좋은 보장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보장은요, 20년 동안 보장이 안 오르는 보장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르는 보장으로 구성을 한다면 40세 분이라면 만 원대고요. 50대 분도 3만 원대, 만 원대, 60대 분도 2만 원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 어떠신가요?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2만 원대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다면 참 좋은 보장이 아닐까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빛나는 인생을 위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보장이 어떨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나이대를 막론하고 이 실손보험은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사각지대를 보충해주는 수술비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우리 김경화 전문가님 그리고 안수현 전문가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남편의 이상한 보험입니다. 오늘 이 주제는 나나 우리 애들보다 남편이 조금 더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혹은 남들과 같은 보험료를 냈는데 아플 때 보장이 적다든지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주제가 너무나도 저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제가 가장 최근에 상담 받은 내용인데요. 보험료를 똑같이 내는데 보장이 내가 더 작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겠죠. 혹시 앵커님은 한 달에 보험료를 얼마나 내시는지?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겠지만 수익의 한 10% 정도. 많이 내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보험료 내는 만큼 보장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저 정말 잘 모르겠어요. 보통 아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장 분석도 받으시고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한테 상담도 하시고 하실 텐데 오늘 제가 이 남편 보험이 이상해요라고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꼭 아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 열어보지 않고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계시면서 당연히 보험료 내가 이만큼 내니까 보장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그분이 너무 절실하셔서 제가 주제를 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상한 보험의 구체적인 가입 내용이 궁금해요. 네네. 이게 보면은 63세 되시는 여자분이셨어요. 처음에 전화 주신 분이 63세 되시는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흥분을 하셔서 내가 남편 보험을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30만 원 이상 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얼마 전에 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넘어지셨대. 그래서 골절을 당하셨대요. 갈비뼈 골절을. 그것도 참 운이 없으시죠. 골절을 당해서 당연히 이제 골절 당했으니까 보험을 들어놨고 하니까 보험금 청구 당연히 하시겠죠.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보험사에다 문의를 했더니 지급될 보험료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료는 30만 원 이상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증권을 좀 부탁드려서 증권을 받아보고 그 보장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분은
그 63세 되신 여자분은 너무 화가 나서 친구한테도 물어봤대요. 그래서 친구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본인이 골절을 정말 당한 케이스였어. 그런데 골절 진단비 50만 원에다가 입원비하고 치료비까지 해서 1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니까. 이 63세 되시는 여자분은 더욱더 기가 막히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장 내용으로는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보장 내용을 보면은 가입 내용이 너무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20년 나 100세 만기로 이게 언제 가입하신 거냐면 2016년 7월에 가입하셨어요. 2016년 7월에 가입을 하신 내용인데, 보장 내용 너무 단순하게 재해 사망, 질병 사망 각각 1000만 원씩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암 진단비 3000만 원에, 요즘 유사암 진단비 몇 백만 원 이런 거는 솔직히 진짜 눈에도 안 들어오죠. 몇 천만 원씩도 가입 가능한데, 그런데 유사암 진단비가 일반암 진단비의 10%밖에 안 되는 3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질병 수술비가 1호종 수술비인데도 50만 원밖에 가입을 안 돼 있으시고, 암 입원비가 그냥 입원비, 그러니까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을 해도 입원비가 하루에 2만 원씩 이렇게 가입 계시는 담보가 전부였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뭐였냐면 실손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상당히 보험료가 비쌌던 거죠. 그 보험료 전체 금액을 합쳐서 보면은 보험료가 20만 원이 넘거든요. 2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내고 계신데, 막상 보장받는 부분은 암진단비와 질병수술비와 뭐 입원비 요 정도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상해나 질병 실손보험료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미비하죠. 골절당해서 병원에 가봤자 입원하지 않으면 이 담보에서는 입원비밖에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골절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부목되고 뭐 기부스하고 반기부스하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갈비뼈 골절이면요, 기부스도 안 해요. 반기부스도 안 하고 그냥 약만 타고 집에 오고 집에서 꼼짝도 않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비에서도 받을 게 정말 검사비하고 뭐까지 해가지고 한 3만 원 정도도 안 나왔대요. 그러니 받을 수 있는 게 10,000원밖에 없는 거였지, 보험 가입한 것 중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또 한 가지 상품은 뭐였냐면, 보면은 뇌경색 500만 원, 뇌출혈 2천만 원, 급성심근경색증 2천만 원 진단비, 요거를 추가로 가입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이 내용도 보면은 담보 내용에 뭐 상해나 뭐 이런 쪽으로 담보 내용 한 개도 없으시죠. 골절 진단비도 없으시고 상해 수술비도 없으시고 요런 내용을 딱 가지고 계셨는데, 요거는 가입 시기가 2021년 7월에 가입하셨어요. 근데 2021년 7월이었으면 심장질환 담보, 그다음에 뇌혈관질환 담보, 이런 담보도 충분히 범위 넓은 담보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를 준비하셨을까?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었어요. 이걸 가입하신 내용을 보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갈비뼈 골절에 해당하는 보장 담보가 정말 한 개도 없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료대로 계속 꼬박꼬박 납입해서 열심히 내고 계셨는데, 막상 현실적인 면에서 딱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는데 골절 진단비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우리 보통 시청자님들은 가지고 계신 보장 내용 보면은 골절 진단비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 체크하지 않고 내 보험이 어디가 빵꾸나 있는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확인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장을 정말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면은 보험료 지금 20만 넘게 4만 원 정도, 한 25만 원 정도 보험료 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말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골절 진단비가 없어서 이런 상황에 하나도 보장받으실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흥분해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신 사례입니다.
네, 화가 날 만한 게 같은 일로 지인분은 100만 원이 넘게 보장금이 나왔는데 내 남편은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쵸.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쵸.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리모델링을 좀 잘 받아보시라. 제가 좀 잘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리모델링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제가 좀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드리냐면 우리 그 요즘 암보험 한참 너무 지금 잘 나와 있는 암보험도 많거든요. 암 통원비도 뭐 4천만 원씩 준비할 수 있는 요런 담보들이 많은데 요서는 보면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을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화면에 그냥 한꺼번에 준비를 해드렸는데 암진단비 같은 것도 암진단비 5천에 유사암 진단비 2천만 원. 아유, 암통원비가 지금 오타가 났나 보네. 40만 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심내혈관 진단비, 심내혈관 수술비. 요런 것도 각각 준비를 다 맞춰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담보 같은 경우는 이런 암통원비 없으시죠? 유사암 진단비도 굉장히 300만 원밖에 안 되시죠. 그 다음에 이 혈관질환도 굉장히 범위, 협소화한 걸 준비를 하고 계셨거든요. 요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표적항암, 12대 질병 수술비, 요런 질병 수술비, 요런 것도 다, 이제 화면에 다 제가 보장 내용을 다 띄워드릴 수가 없어요. 일일이. 20여 가지가 넘는 담보를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많은 담보들을 준비하는데 보험료가 20만 원 수준에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금액으로. 이게 남편분 나이도 63세예요. 두 분이 나이가 동갑이시더라고요. 남자 나이 63세에 이런 모든 담보들을 준비하는데 20년 동안 오르지 않는 담보로 보험료로 해가지고 20만 원 선에 실비는 지금 4세대 실비로 전환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전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담보를 다 가져가시면 여기에서는 어때요? 새로 바뀐 담보로 만약에 갈비뼈 골절을 당했다. 그러면 최소 골절 진단비를 여기서는 받으실 수가 없지만 제가 그래서 또 하나 준비해드린 게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분이 남편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도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운전자 보험도 가입 이번에 리모델링 받으면서 운전자 보험도 같이 준비를 해드렸어요. 담보 풀로 넣어서 운전자 담보에다가 상해 쪽 담보를 같이 넣은 거지. 왜냐하면 이 갈비뼈 골절 병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보험으로 상해 담보를 넣으려니까 보험료가 조금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담보로 넣어서 운전자에다가 상해 쪽 보험을 저렴하게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골절 진단비까지 같이 지금 위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뭐 벌금, 뇌물벌금, 중대법규 처리 위반금, 요거는 6주 미만, 요거 민식이법 때문에 생긴 거고, 이런 거 다 기본으로 운전자보험 풀로 넣으면서 상해 수술비랑 골절 진단비, 그 다음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골절을 당했다, 그럼 이 담보에서 최소 50은 나오겠죠. 골절 진단비가. 보험료는 오히려 절약해지는데 줄어드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골절 진단비도 못 받았는데 여기는 골절 진단비가 지금 들어가져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상해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다면 상해 수술비도 별도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담보에는 상해 수술비도 없었고 골절 진단비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깝구나라는 생각이 여태까지 보험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험료만 열심히 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 번쯤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절실히 느끼시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험료 굉장히 꼬박꼬박 열심히 성실하게 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은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여태까지는 정말 무사고야. 아무 일이 없어서 보험금 청구할 일이 1도 없었어가지고 내 보험이 어땠는지 확인을 한 번도 못 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지만 어느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서 보험 청구할 일이 딱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내가 여태까지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냈는데 내가 이걸 보장을 이렇게 못 받는다니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30만 원씩 30만 원씩 냈다 손 치더라도 누구는 10만 원 받고 누구는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리모델링 이거 막 억지로 가입시켜드리는 거 아니고요. 억지로 받으시라는 거 아닙니다. 확인만 해보시고 확인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고 마시고는 어차피 시청자님들을 못 키실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더 적은 보험료로 이 운전자 보험도 보충해서 보장 내역이 훨씬 더 넓어졌죠. 그리고 이 입원 일수가 요즘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통원비도 굉장히 알차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밖에 추가로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이게 나이가 많아지거나 뭐 병력이 생겨서 나는 리모델링 받을 필요가 없을걸? 나는 병력이 많아서 이제 보험을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요즘 유병자 시장이 너무나 넓어져 있잖아요. 담보들도 건강하신 분하고 차이가 없어요. 단지 보험료가 건강체보다 살짝 높다는 것 뿐인데 그것도 단계별로 가져갈 수 있는 유병자 상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험료와 크게 차이가 없이 담보를 많이 넓혀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시고요. 뭐 겁내하시면서 준비마저 하지 마시고요.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셔서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프시거나 아니면 병력이 많다고 해서 절대 겁내하지 마시라고. 요즘 상품들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상품, 나한테 딱 맞는 상품을 잘 초이스해서 준비해 가시면 아마 보험료 내는 게 아깝지 않을 만큼 보장을 잘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한번 제대로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병자라고 해도 다양한 보장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네, 앞전 강의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술비를 준비할 때 꼭 체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요. 회사별로 약관이 다 다릅니다. 딱 봤을 때는 뭐 거기서 거기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약관을 들여다보면 문의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 약관이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유방에 뭐가 좀 잡혀서 수술을 할 경우에 양성 종양이다 하면 다 똑같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경우는 양성 종양이라 되고 어떤 경우는 유방의 장애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의 장애가 보상되는 경우가 있고 종양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방의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약관에 따라서 이런 질병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종양이 아닌 경우에는 만약 석회의 경우에는 보장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치매 유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양이 아니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여성 경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유방으로 인해서 건강검진 받다가 석화가 생겨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비를 준비할 경우에는 약관을 반드시 비교 한번 해보시고 여러 회사를 조금 조금씩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은 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핵심은 수술비는 다다익선이다인 것 같아요. 다음 궁금증은요. 아까 리모델링 때도 골절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치아가 부러져도 골절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능한 걸까요? 네. 보험이 언제 가입했는지 이것도 제가 항상 이 팁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험 시기,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치아보험 골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정말 2000년도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골절 진단비에 치아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골절 진단비에 치아가 없어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다시 또 치아 파절도 보상이 된다는 골절진단비 옆에 추가로 붙어 있어요. 치아도 포함됨.
치아는 포함 안 됨. 이렇게 되는 골절진단비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문자 주신 분은 보면은 골절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2, 3년 안에 최근에 가입한 골절진단비가 있으시다면 치아 파절도 골절진단비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 지금 2022년이니까 한 2015년? 2016년? 한 이 사이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치아 파절이 돼도 골절진단비를 받으실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경우도 꼭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시기가 어느 때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런 거 리모델링 별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보험료 내는 돈 똑같이 아니면 보험료보다 오히려 저렴해질 수 있으니까 치아 파절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 증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래서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이신데 치매가 걱정이 된대요. 지금이라도 치매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마 아버님께서 자꾸 필름이 끊긴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꾸 필름 끊기시면 이러다 치매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안타깝게도 치매에서는 이제 알코올성 치매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치매 보험을 준비하시고 싶다면 질병 후유장이라는 이런 보장에서 치매 관련돼서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알코올성 같은 경우는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죠.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요, 이런 치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장을 준비하실 수가 있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해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드시다가 이제 혹시나 넘어지셔서 이런 상해가 외상성으로 또 뇌출혈로 또 발전되시는 분도 있고요. 이런 외상성 뇌출혈이 또 혈관 질환으로 가시고 이 혈관 질환이 또 치매로 또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술 먼저 끊게 하시고요. 그리고 혈관 질환 항상 준비하셔야 되니까 일단은 술부터 끊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금주도 물론 금주겠지만 우선은 이 질병 후유장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궁금증은요. 우리 집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줘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일상생활 배상보험이랑 화재보험 둘 중에 어디서 받는 게 좋은 걸까요? 보험을 굉장히 잘 준비하셨나 봐요. 일상배상 책임보험도 있고 화재보험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두 개 다 가능하거든요. 일상배상 책임이라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상배상 책임은 고의가 아닌 일로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건 물질적인 피해나 신체적인 피해나 다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물질적인 피해가 우리 집 아파트 같은 경우가 흔하겠죠. 우리 위층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래층에 피해를 주게 되면 이 부분을 보상을 해주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것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지만 그 물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누수가 돼가지고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거면 이거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는데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우리 집에서 우리 집 수리비는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 집 수리비는 나오지가 않고 아랫집 수리비만 일상배상 책임에서 자기 부담금 빼고 나머지는 나오는 부분인데 화재보험을 가입하셨으면 화재보험에서는 화재보험 상태의 담보 내용에 누수 담보가 따로 있거든요. 별도로. 요거를 가입을 하시면은 우리 집 피해도 보상받고 밑에 집 피해도 보상을 해주고 이런 담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도 누수 담보를 꼭 같이 포함을 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일상배상 책임에서도 아랫집 피해물 보상을 해주고요. 우리 집 화재보험에서도 아랫집 피해와 우리 집 피해를 같이 보상을 받으시는 거니까 굉장히 보험을 같이 가입하고 있으시다면 너무 잘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얼마 안 돼요, 사실. 아파트 경우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험료 만 원이면 이런 누수 보장까지 다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놓고, 일상배상 책임도 우리가 일반 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 가입하실 때 담보 그냥 추가로 가입을 하시잖아요. 보험료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 꼭 빼먹지 마시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정말 빼먹지 말고 꼭 가입하셔야 될 게 이상 배상 책임이거든요. 거기다 꼭 넣으시고. 화재 보험도 뭐 무슨 뭐 불이 나겠어? 아니면 아파트 단체 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이런 상황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담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화재 보험 하나만 더 팁을 드리자면 화재 보험에 가전 제품 수리하면 받는 담보가 있거든요. 12대 가전 수리비, 18대 가전 수리비 이런 담보가 있거든요. 이런 담보들도 굉장히 빼먹지 말고 가져가야 될 팁이에요. 지금 화재 보험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전 제품 수리비하고 누수 에 대한 수리비, 요거는 꼭 같이 화재보험 가입하실 때 담보로 추가하셔서 가입하시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반 제가 말씀드리죠. 보험료 똑같이 만 원씩 냈는데 나는 10만 원 받고 누구는 100만 원 받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돼도 우리 집도 수리하고 밑에 집도 수리해 주고 요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꼭 같이 잘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집 보상에 있어서 두 보험에서 다 보장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집안 가족력이 당뇨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많이 준비해야 좋을까요? 예, 당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당뇨의 끝은 뭘까요? 신장입니다. 예, 신장은 내 몸에 있는 거를 청소해 주는 거죠. 신장이 투석하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까요? 예, 휴유장애를 안깁니다. 어렸을 때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질병 휴유장애니까요. 어렸을 때 질병 휴유장애를 크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력을 대비하는 꿀팁도 만나봤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어머님의 연세가 77이신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대요.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77세 되신 분은 사실 예전 같으면 보험 가입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뭐 암보험이나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경우는 가입 나이가 거의 커트라인이 75세세요. 그래서 77세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실까? 근데 요즘 그 보험 가입 나이가 굉장히 넓어진 부분이 있어요. 90세까지도 가입 가능한 이런 담보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상해 쪽 보험이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미끄러질 수도 있고 눈길에 미끄러져서 뭐 골절을 당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질병 쪽으로는 준비를 못할지언정 이런 상해 쪽 담보는 아까 제가 치아가 부러져도 골절진단비가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시면은 뼈가 약해지셔가지고 골절 상당히 많이 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골절진단비나 상해 수술비 아니면 상해 입원비 이런 쪽으로는 90세까지도 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아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해 쪽 담보를 조금 보완을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언젠가는 꼭 활용도가 굉장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문을 좀 두드려 보시면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보험들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반드시 알아보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봄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